지난주에 방송된 제빵왕 김탁구 18회에서는 일중과 탁구 부자의 상봉 장면이 방송되면서 44.4%라는 경이적인 시청률을 기록했는데요. 과연 오늘 방송될 19회는 어떤 내용일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스타뉴스가 제빵왕 김탁구 촬영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. 함께 만나보시죠. 저 많이 빠지면 안 되죠. 많이 빠지면 안 되고 살짝만 빠졌다가 이렇게 발견해야 되는 거죠. 얼굴도 보고 주먹도 보고 네. 왜 저러고 계시지 하고 네. 여기도 보고 네. 어? 하다가 들어가야지. 네. 어? 저기요 할배, 여기서 뭐 하십니까? 빵 사러 오셨습니까? 내 주변이냐? 어? 너 연출하는 일이냐? 자, 김탁구. 하세요, 이렇게. 예, 예. 오케이, 됐어. 자, 최 선배님을. 내려와, 자, 삐그로 맞추자. 지금 빨리 내려가자. 잠시 안 더워요? 네. 이제 제발 제도 올 것 같은데. 아, 그래도 멋져 보이려고 차례에 보 맞은 역할이 그러니까. 네. 지금 무슨 씬 찍으시는 거예요? 지금 이제 뭐라는 건데? 우선 제가 이제 가족 모임에 참석을 하는데요. 거기에 이제 탁구를 불러드리려고 쪽지를 주는 씬이에요. 그래서 이제 가족들과 이제 탁구가 이제 다 같이 만나게 되는 그 전 씬입니다. 오늘 이렇게 또 많이 와주시니까. 감사하네요. 네. 힘드실 텐데 계속 웃고 계세요. 힘드실 텐데 탁구는 웃어야 되니까. 네. 근데 실제로도 되게 즐거워요 촬영장이. 이번에 네. 되게 중요한 장면 같은데 어떤 장면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. 아, 이 장면이요? 이제 또 팔봉빵집에 또 새로운 뉴페이스가 네, 새로운 등장인물이 지금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이고요. 네. 많은 걸 보여주진 않는데요. 이 장면에서 이제 시작하는 장면이라서 아마 더 흥미진진해질 거예요.
인물 누구일지 궁금해지는데요. 드라마가 워낙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보니 주연 배우들의 표정도 참 밝은 것 같아요.